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아, 8월 2024년 8월 셋째 주 AI 오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좀큰 뉴스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엔 좀 가볍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정리를 하니까 의외로 또 봐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네요. 첫 번째 뉴스 꼽은 것은 삼성 뉴스랑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삼성이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의 Z세대 연구조사를 한게 있는데 이 세대의 70%가 AI가 성공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특히 부업 관련된 것에 대한 내용이 꽤 많아서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글이 이제 개발자 환경 중에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쓰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AI 스튜디오 내에 프롬프트 갤러리라는 게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세 번째는 어도비 소식인데 어도비가 AI 이미지 편집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기술로 이제 매직 픽스업이라고 하는 기술을 공개를 했거든요. 아마도 이제 향후 버전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제품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역시 UX를 중시하는 어도비답게 쉽게 쓰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SLM 모델이죠. 파이 모델의 3.5 버전 모델을 적극적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드저니 역시 이제 AI 관련된 이미지 생성 모델의 최강자 중에 하나죠. 미드저니가 원래 디스코드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웹사이트를 오픈을 해서 사실 좀 일부에게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일반에게도 모두 공개를 해서 25개까지 만들어 볼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이제 플럭스라든지 좀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렇게 5가지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터디부터 볼게요. 삼성이 젠지의 사이드 허슬러는 뭐냐면 이제 부업하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70%의 부업하는 사람들이 특히 AI가 굉장히 성공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고 이 조사는 Z세대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린 세대라고 할수 있겠죠. 한국,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미국 이렇게 좀 주요 국가에 있는 꽤한 7,000명 이상 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좀 많이 나온 게이 사이드 허슬러가 사실은 부업을 얘기하는 건데 부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제 본업에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좀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지금 그냥 버는 월급 가지고 좀안 되겠다 생각하는 친구가 많다는 얘기죠. 70% 이상이 한국이 79%쯤 되는데 미국보다 낮더라고요. 미국이 80%가 넘어요. 독일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 다들 뭔가 이렇게 부업을 한두 개씩 하고 싶어 하는데 특히 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I를 잘 쓰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특히 이제 AI 도구들 중에서 AI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 활용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65%가 이거는 삼성이 좀 의도한 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을 쓰는 걸 선호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노트북 같은 거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코파일럿, 그 다음에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AI 도구 이런 식으로 뭐 설치해서 쓰는 것보다는 들어가 있는 걸 쓰는 걸 훨씬 선호한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나름 이제 기술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인사이트를 위해 조사를 한것 같고 뭐 일견 이제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치만 좀 개인적으로는 AI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이외에 이렇게 부업을 꿈꾸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꽤 굉장히 높은 숫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AI하고 우리의 그 일하는 환경에서 AI가 도와주면 부업도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되니까 그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많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이 뉴스를 한번 골라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AI 스튜디오죠. AI 스튜디오가 여기 있네요. 네, 구글의 AI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제 개발 같은 거 하고 뭐 이제 코딩하고 이런 거할때 많이 쓰는 종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사실은 제미나이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해가지고 코딩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프롬프트 갤러리 들어왔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프롬프트들을 모아서 가르쳐도 주고, 보여도 주고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보면은, 제이슨이라고 하는 스키마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레시피를 만드는지라든지, 뭐, 매스 튜터, 이제 수학 관련된 그 부분, 뭐, 워크시트 만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유닛 테스팅 하는 거, 여행 관련된, 추천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스쇼트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시스템 인스트럭션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본적으로, teach me a lesson on quadratic equation,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어떤 레슨을 가르쳐달라, 뭐, 등등 하면은, 모델은 뭘 쓰고, 어떻게 하고, 그런 프롬프트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줘가지고 카피를 쓸수 있도록 했고요. 모델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미나이 1.5냐, 1.0이냐, 지금 플래시 빠르게 하니까 1.5 플래시를 하냐, 뭐 젠마2를 쓰냐 이렇게 골라서 쓸수 있다는 거고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그 프롬프트들을 모아서 갤러리처럼 쓸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오픈돼서 구글의 AI 스튜디오 쓰는 쓰시는 분들한테는 꽤 좋은 이제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는 매직 픽서 보겠습니다. 어도비 건데요. 어도비에서 리서치 페이퍼 형식으로 먼저 내놨는데 유니버시티 메들랜드와 같이 했더라고요.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그림 보면 금방 압니다.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네모나게 하고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 머리를 든다든지 뭐 사자 같은 경우에 뭐 여기다가 이 나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면 실제로 옮긴 형태가 된다든지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되게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사용자가 이런 이미지를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거하고 여기 있던 거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뀐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포토샵 형식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뭐 이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뀐다든지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뀐다든지 세그멘테이션 한걸딱 잘라가지고 금방금방 끊어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 장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한다든지 할때 되게 편할 것 같죠? 요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로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제목을 픽스업이라고, 예, 매직 픽스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걸 소개를 드리고요. 네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모델입니다. 파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SLM, 스몰 랭귀지 모델이죠. 이게 3.5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발표가 됐고, 이번에 특히 이제 힘을 준게요두 개입니다. 파이 3.5 MOE 버전하고 파이 3.5 미니 버전 이두 개가 핵심이 되겠는데요. 파이 3.5 비전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언제나 그렇듯이 새 모델이 이게 거의 뭐몇 한두 주일에 한 번씩 서로 회사들 돌아가면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너무 똑같은 패턴이긴 한데 소개를 안할순 없죠. 기존에 바로 이전에 발표한 그 회사들의 SLM보다 우리가 이만큼 낫다. 주로 오픈소스 모델들이니까. 이번에도 역시 벤치마킹을 했고 미스트랄의 뭐 네모 12 빌리언짜리라든지 라마 3.1, 젠마 2.9 빌리언짜리 뭐 등등하고 비교를 했을 때 파이 3.5 버전의 MOE 인스트럭트 버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점수가 좋다. 이제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뭐 경쟁을 하면 할수록 계속 좋은 모델이 나오니까 SLM의 끝없는 경쟁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 그냥 뭐 굉장히 큰 회사들의 토큰 쓰는 것에 이렇게 의존되는 것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SLM의 경쟁 때문에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죠. 이걸 네 번째로 꼽았고요. 마지막이 미드저니 소식입니다. 미드저니의 지금 웹사이트에 제가 들어갔는데 예, 이제 이렇게 사인업을 하면 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미드저니가 이렇게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난 걸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지금은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라든지 이거는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여기 프롬프트하고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크리에이트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만들어 볼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만들려면은 한 달에 10불 내라 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루카로 건드피트 그냥 해놨고요.
뭐 여튼 이런 식으로 과거에 디스코드 쓸 때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미드저니가 디스코드 때문에 이제 사용자 유입에 좀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웹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겠죠. 그리고 한두 개 만들다 보면 퀄리티가 뛰어나니까 유료 결제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드저니가 이그 AI 이미지 생성 부분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실제로 펀딩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는데도, 왜냐하면 펀딩을 안 받는 게 여기는 수익이 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매출 규모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요즘 AI 이미지 생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조금은 공격적으로 미드저니를 팔려고 좀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요렇게 다섯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